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성이 높다는 사실은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말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또는 소홀히 쓰거나 또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대단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 맞춤법 띄어쓰기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고 생각하실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윤도현 밴드 의사랑 했나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윤도현 밴드가 의사랑 뭘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윤도현 밴드의 사랑 했나봐를 띄어쓰기를 잘못했을 때 전혀 다른 뜻으로 변한 경우입니다.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태진아 의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뜻이 되죠. 맞춤법 띄어쓰기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혼자만 보는 낙서이거나 일기겠죠. 남에게 보여지는 글이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남에게도 좋은 기분, 좋은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띄어쓰기는 말보다는 글에서 필요한 우리말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띄어쓰기의 개념이 머릿속에 익숙해지면 말 또한 반듯반듯해집니다. 띄어쓰기의 원칙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하는 아나운서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말의 기본인 띄어쓰기, 한국인이라면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해야겠죠?